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공공기관에선 화장실 물을 내릴 때 대소 버튼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시죠? 이것이 얼마나 물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까요? 또 양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두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두 방법 모두 화장실 물을 확실히 아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화장실에서 하루에 쓰는 생활용수 중 샤워와 머리를 감는 데는 16%, 손이나 얼굴을 씻는 데는 11%, 변기에서 쓰는 물이 25%나 된다고 합니다. 하루 동안 화장실에서만 50%가 넘는 물을 쓰고 있는데 그중 변기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물 전략을 위해 변기물 전략의 지혜는 필수입니다. 가정집 일반 변기의 경우 물을 한 번 내리는데 약 13리터의 물이 소모된다고 하는데요. 공공기관에서는 대소 버튼 중 소변은 6리터, 대변은 9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물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반에 비해서 물의 양을 30%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멀쩡한 우리 집 변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 변기 수조 안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두는 지혜는 어떨까요? 이로 인해 1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.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. 앞으로 변기 사용 시 대소 버튼을 잘 구분하시고 가정 화장실에는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주시는 지혜. 참 쉽죠?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